안녕하십니까. 댄스넷 문능기와 정기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스윙에서 포도스윙이 이럴 때에 어느 부분이 라켓의 스윙을 주도하느냐가 그 다음 동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스윙 동작에서 우리가 뒤로 갔다가 포도스윙 할 때는 이런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는 동작이 보시면요. 자, 포도스윙에서는 우리가 라켓의 손잡이 끝을 버트캡이라고 합니다. 버트캡. 손잡이 끝을 버트캡이라고 해요. 상표가 보이죠? 요 끝자리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 포도 스윙에서 이 스윙이 지금처럼 스윙을 리드해줘야지만 자연스럽게 몸통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스윙 궤적이, 여기서 스윙 궤적이 형성돼요. 형성된다는 것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형성되고, 그 다음 단계, 임팩트 이후에 이제 여기서 버트캡이 포도스윙에서 리드하면은 앞에 이렇게 수직대기 오잖아요. 수직대기 앞에서 맞춰지면서 그 다음에 라켓이 펼쳐지는 릴리스 동작에 의해 가지고 와이퍼 스윙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켓의 손잡이 버트캡이 여러분들의 스윙을 리드해야지만이 강력한 타스핀을 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세미 웨스턴이나 웨스턴 글립을 잡을 때 분명히 이 스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스피 포핸드를 정확한 스윙 궤적을 치려면은 여기서 버트캡 리드가 안 되면은 여기서 한번 이미 여기서 만약에 버트캡 리드가 안 되고 헤드가 먼저 임팩트 전에 나온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코킹이 이렇게 풀리게 되잖아요. 풀리게 되면 여기서 힘의 손실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동작에서 우리가 몸통의 어떤 비틀림이나 이런 많은 에너지를 축적했는 동작을 그대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딱 발사하려면은, 딱 발사하기 위해서는 여기 손목이 풀리면 안 돼요. 손목이 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선수들이 버트캡이 스윙 리드 가는 것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들을 보면은 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 뭐 다 포르 선수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킹은 손목에 어떤 풀어지면 임팩트 이후에 라켓 헤드로 볼을 치거든요. 그 전까지 어떤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트캡 리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건 핵심입니다. 그렇죠? 백핸드에서도 마찬가지. 백핸드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포핸드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타스핀 포핸드의 정확한 스윙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켓 손잡이 끝부분인 버트캡이 스윙을 리드해라. 이 부분이 볼을 향하여 접근할 때에 여러분들은 밑에서 향할 때에 임팩트까지의 우리가 전체 스윙의 반인 임팩트까지의 스윙 궤적에서 힘의 손실이 없는 완벽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앞에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라켓을 릴리즈하게 되면은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스윙 위로 와이프 스윙이 되면서 스윙 궤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빠른 라켓 스피드에 의해가지고 강력한 타스핀 포핸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포핸드를 치기 위한 스윙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 스윙, 임팩트에 이어지는 포도 스윙에서 버트캡이 리드를 해라. 이것이 이번 시간의 레슨의 핵심입니다. (목소리) 네, 버트캡이 포도 스윙에서 볼을 향하여 리드하는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시고 있는데요. 자, 선수들은 학연히 강한 포핸드를 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하살표 방향으로 라켓의 버트캡이 임팩트까지 향해 가지고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드 스윙에서의 손잡이 끝부분인 버트캡이 리드할 때에 손목과 라켓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백스윙에서 포도스윙 임팩트까지 이 각도를 유지해 줘야지만이 힘의 손실이 없이
탑스핀 포핸드를 칠 수 있는 스윙 궤도를 그대로 형성해 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스윙의 궤적을 보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기도 보면은 라켓의 손잡이 끝부분인 버터캡이 볼을 향하여 이렇게 스윙을 주도하는 것이, 자, 여기 보면은 몸통 스윙과 그 다음에 임팩트 이후에 라켓이 이제 릴리즈 돼서 강한 포인트를 만드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스윙에서 임팩트까지 손목과 라켓의 각도를 L자 형태로 유지해 주는데, 그 유지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포도 스윙에서 라켓의 끝부분인 버터캡이 볼을 향하여 스윙을 진행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손목의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의 각도를 유심히 보시면은 손목의 각도의 변화가 없죠. 백스윙 동작에서 포도 스윙에 이르기 때까지 라켓과 손목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라켓 그립의 끝부분인 버터캡이 스윙을 리드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손목의 각도의 변화 없이, 자, 예, 임팩트 이후에 라켓이 이제 릴리즈 돼가지고 공을 땅 치는 거죠. 손목이 이렇게 와이퍼 스윙이 자연스럽게 스윙 궤적이 형성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를 치기 위한 포핸드에서 공이 힘이 없고 또 공도 짧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스윙에서 포도 스윙에서 버터캡 리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탑스핀 포인트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